네, 주간 이필에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2회차인데요. 자,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그, 네. 이제 영국의 다들, BBC라고 부르는 BBC에, BBC에도 재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렇지. BBC는 정문이잖아. 어.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 말 한번 잘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방송 토크, 이거 주간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씩씩 지나가. 그래, 재미로 얘기하는 거야. 축구 얘기 재밌게 보는 거지. 그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에 내용이 없고, 막, 팩트를 왜곡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그래, 아니야. 우린 재밌게. 그래, 여러 가지 시각을 요즘,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 유튜브에 뭐 해,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아, 불편해! 그리고 여러분. 아, 그 좋아하는 다른 해설위원분들이 되게 또 전문적으로 그래 그런 데 있잖아요. 있고, 네. 우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원, 투, 쓰리 강릉 그런 데 가서 그래, 네. 괴를 달리 해서 보시면 돼요. 네, 네. 진짜 막 그런 아주 심도 깊은 그런 거는 보시고 두 분 거 보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병신들 그렇게 이런 거. 아니, 그 보면서 병신해야 되는데 댓글에 그렇게 쓰면 우리는 별로 타격도 안 받는데 그냥 재미가 너무 없잖아. 불편하기만 불편하고. 타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안 받아요. 보니까. 네. 그래요? 숨기기 기능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 댓글 숨기기. 아, 그래? 저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존나 숨겼구나.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볍게 네. 즐겨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아까 얘기했지만 BBC에서 가장 가벼운 부분, 그러니까 좀 진중하고 정론을 다룬 BBC지만 아하. 재미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러 영국에는 되게 찌라시 언론들이 많아요. 아, 많지, 많지. 거기서 내가 좋아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가십 라인을 따로 매일매일 하는데 주말 가십이 그래도 제일 핫하거든. 아, 좋아, 좋아. 그리고 좋아. 헛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를 재밌는 걸 뽑아 와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오늘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 좋아요. 첫 번째. Sun on Sunday. 벌써부터 좋은 이름이죠. Sun on Sunday야. 이게 옛날에 그 썬데이 소리라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 이상벽 씨가 이 기사를 그 이상인데 썬 온 썬데이면 야 그 진짜 개썬 아니야. 일요일이야. 그래. 이봐 뽀찌개 돌아보자.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울버햄튼의 미드필드 루벤 네베스라고 있어요. 포르투갈이잖아. 근데 얘가 옛날부터 몸값이 비쌌어. 근데 맨시티가 한 86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겨울 이적시장에 얘를 데려오려고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평가를 좀 좋게 받긴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루벤 네베스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평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 이제 유망주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은 야 얘는 무조건 빅클럽 간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결국에 간대. 그래서 어딘데? 얘 2부에 있어도 우번팀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괜히 거품 끼네다. 근데 맨시티랑 이적설이 나는 경 나서 만약에 맨시티로 간다면 그거는 이제 펩한테 뭐 도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눈도장을 받죠. 그렇지. 네, 뭔데 메시지가 땡겨 뭐 이렇게. 물론 보면서. 이 기사의 뭐 신빙성이 얼마나 썬데이인데. 높은지 모르겠지만. 써노 썬데이야. 네, 네, 네. 네. 근데 얘가 일단 그 프리킥은 기가 막히게 넣었어. 1라운드 때 에버튼이랑 경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루벤 네베스를 우리가 좀 주간 EPL에서도 확실히 다 보죠. 보면서 다뤄볼 일이 있으면. 그렇지. 근데 거기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네베스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그 맨유 얘기했을 때 약간 나오는 그건데 썬데이 익스프레스. 여기도 나 썬데이 익스프레스 쩔죠. 일요일에 익스프레스야. 근데 다 썬데이야 죄다. 아, 왜냐면 이제 주말 가시면 내가 뭐하는 거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딴 익스프레스가 있지만 익스프레스에서 일요일판. 아 일요일판. 일요일판이 그치. 더 자극적이야. 아 일요신문. 그렇지. 일요신문이 얼마나 자극적이 음모론이 많아요. 아 일요신문 진짜 자극적이더라. 근데 그 왜 그런 거 있죠. 맨인블랙 영화에 보면 이런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진짜야. 얘기가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일요신문도 그 겉에 편에 약간 좀 야한 사진이 엄청 야해. 있어. 그래. 있었어. 엄청 야하고 자극적이고 비싸고. 그래. 천 원인가 있었어. 그리고 그런 거는 막 저기 또 봉해져 있어. 아니야 이러시면 안 봉해져 있어. 안 봉해져 있어. 봉해져 있는 네. 거는 그러면 뭐죠? 봉해져 있는 거는 보통 누드 사진집. 열어보면 안 되는 거.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한 번 보고 말 거 이런 거는 안 되지. 궁금해 할 거. 한 번 보고. 네. 사실 누드 사진 깜으로 쓰고. 깜이 뭐죠? 아니에요. 무슨 깜이 무슨 뜻이야? 아 그냥 그 앱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용으로 쓴다 이 얘기인가요? 뭐 알아서 생각하시겠죠. 아 뗄감 떼 차닥착착착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타락탁탁탁이겠지. 아 이스타TV 유튜브 진짜 흥할 것 같아요. 예. 네네 전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여자친구 구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니네들끼리 보는 거지. 여자친구 구함 네. 안 되겠네요. 남자친구 구함 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 그거는, 네, 네, 네. 예. 하지만, 여기, 이걸 보고 나서 연락하는 남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뗄감으로 쓰세요. 그래. 네, 네, 네. 자, 썬데이 익스프레스에서, 네, 네, 네. 바르셀로나는
맨유가 이번 여름에 포그바를 팔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 이번 여름에 안 팔아. 그럼 내년 여름에 사야지. 이러고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바르 그러니까 폭바는 제가 봤을 때 라이올라가 이 에이전트로 있으면 지속적으로 뭔가 이 일이 벌어져. 시장마다 액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 지금 노리고 있었거든. 근데 맨유가 지금은 미쳐서 팔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시작,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아니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리그 개막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아마 바르셀로나 팬 그 바르셀로나한테 당해본 그 팀의 팬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바르셀로나가 집요하게 선수를 건드는지. 얼마 전에 당한 리버풀 쿠티뉴. 그렇지. 진짜 리버풀 팬들은 진짜 흰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건드리고 언론에서 흔들고 플레이하고 가족들 나와 막 프랑스 또 가족 나오겠네. 무지하게 흔든단 말이야. 프랑스 프렌드 또 나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맨유 팬들은 이거 흔들릴 좀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얘기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썬데이 타임즈. 썬데이 타임즈입니다. 에버튼, 맨유, 썬더랜드, 웨스트햄까지 맡았던 이 모예스 감독이 미국 대표팀 감독 1순위로 떠올랐다. 아, 미국. 야, 얘들 또 월드컵 가기 싫은가 보네. 월드컵도 포기했나 이 씨발. 모예스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낮게 하시나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행보가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모예스는 에버튼에만 잘 맞았나 봐. 그러니까. 맨유 때 별로였고 웨스트햄도 좀 살아남아 싶을 때가 아니었고 웨스트햄은 겨우 잔류는 시켜놓고 갔지만 바로 감독 바꿨잖아 펠레그리니로. 그렇지,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가 미국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미국 대륙 저기 그래 북미 월드컵이잖아. 뭐 이게 다 같이 하는데 미국에서 주로 하고 캐나다도 하고 그런 그래, 데네 멕시코도 하고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하죠. 모예스. 모예스가 지나간 팀은 그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던데. 지금 보세요. 다 그래. 그러니까. 자, 에버튼. 썬더랜드 강등이야. 에버튼 그리고 맨유 지금 고생하고 있죠. 아직도 지금 맨유 팬들이 모반의 흔적. 이러면서 모예스랑 반할 얘기를 하고 있고. 웨스트햄도 펠레그리니가 지금 정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사람이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예스 미국.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썬데이 미러. 왜요? 아니, 썬데이 앞에 뭐가 많이 붙어서. 우리도 일요일 밤 뭐 하나 낼까요? 썬데이 뭐에서? 훨씬 더 자극적으로. 썬데이 이스타 TV. 야, 지금보다 더 자극적으로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벗고 나와야죠. 누가요? 네가요. 왜 제가 하죠? 몸매가 좋잖아요. 이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매가 지금 안 좋죠.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하고 난 다음에 썬데이 이스타 TV. 네, 썬데이 이스타. 네. 네. 다 보여주고 그러나요? 일요 축구 해서. 아, 예. 네. 네. 일요 뻥뻥. 뭐 이런 거. 일요 뻥뻥. 네.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해 준 것 같아요. 일요 뻥뻥. 뻥뻥.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뉴캐슬 감독 라파 베니테즈 배법사가 튀엔진 쿠안잔 네 타겟이 됐다. 그러니까 땡기는 거지. 여기 주는 것도 돈 시원하게 쓰거든. 베니테즈가 지금 뉴캐슬을 마음에 안 들어한다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면 어떨까? 가봐야 알아요 중국은. 그래, 그건 그래. 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갔다가 망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끌고서 뭐. 칭송을 받으면서 막 ACL에서 뭔가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국은 그나마 좋은 게 이게 유명한 감독들 와서 외국 감독도 와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그렇지, 뭘 새로운 걸 이식하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축구 캐릭터 되게 고착화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맨날 있는 사람도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 뭐 이 정도 쓸만한 돈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가십 이거는 스포르트. 이거는 이제 스페인.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주말 가십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페인 쪽 언론 얘기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UEFA 제재가 있기 만약에 UEFA 제재가 파리 생제르맹에 들어가서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이마르를 사기 위해서 3억 유로. 3억 유로 얼마? 한으로 따지면 3,850억을 장전해 놨다. 그러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남는 장사가요? 남는 장사죠? 똔똔 아닌가? 그 정도 아니 3,800억까지 안 썼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400억 정도 쓰지 않았나? 하여튼 많이 쓰긴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금액이면 뭐 초상권 계약이랑 연봉까지 다 해서 아마 이 정도만 따지면 이건 아니었던 그렇지,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여하튼 이걸 장전해 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네. 네이마르가 과연 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베라티가 그렇게 떠나가려고 그랬지만 파리지옥이라고 해서 파리족 원래 그 있잖아 식충 그치, 그치, 그것처럼 그치, 그치. 이게 맞나? 맞아 이거고 이거고 이거 맞지 이거고 아니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거니까 먹는 잡아먹는 거니까.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거기서 결국 못 벗어났거든. 근데 네이마르가 과연 빠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프리즌 브레이크를 할 건지 그래. 할 건지 안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네이마르는 분명 뻔해. 이거 나가고 싶어해. 좋고 싶어.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아르켈라이피가 절대 내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혹해서 PSG 가고 딱 갔을 때 파리가 네이마르 붐이었잖아. 모든 시민들이 다 에펠탑에 막 뭐 저기 했다고 그래. 또 네이마르 다 이거 입고 그래. 있었잖아. 유니폼 입고 있었는데 그걸로 선수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고 당연하죠. 결국 그 팀빨 내지는 팀의 위치 어차피 얘네들 돈을 많이 벌었단 뭐 말이야. 거. 그래 이제 영광을 누리고 싶은 파리 거지. 파리 가면 주목이 안 돼.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떨어지지. 어쨌든 뭐 네이마르 얘기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워낙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주간 이필 2회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계속 업로드 되니까 여러분 광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것만 해도 목이 아프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